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해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도학 말씀 다 함께 짧게 보겠습니다. 전도학 말씀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전도사는 이제 좀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강단.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랩런트 24. 보자의 축복 393. 다시 박수 한번 시작. 자, 짧게 하고 집중해서 마칠 건데요. 랩런트 딱 지금 이 시간 따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의자 끝에 한곳다 허리 피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없어서 기도하면서 성삼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자 우리 위에 램란드 전도학 보겠습니다. 제목 시아 2022년, 시작. 2022년, 4월 2일, 랩넌트 전도아. 랩넌트의 영성, 엘리사. 누구야? 누구야? 엘리사. 자, 1번, 시작. 1. 서론, 속지, 말 것. 줄칩니다 자, 오늘, 랩넌트의 뭐야? 영성. 서론에 뭐여? 속지?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기 전에 속지 말아야 된다 하셨어요. 특히 대학 랩런트들이 학교 가서 강의 들을 때 속지 말아야 된다 하셨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1. 기독교의 실수 옳은 복음 말하지 않는다. 그걸 학자들이 기독교라 한다. 2. 각종 사상, 철학. 랩런트들이 대학 가면 각종 사상, 철학이 나온다. 이게 다 굉장한 글들을 썼다. 천재들이다. 천재들의 편견. 이것을 진짜처럼 얘기한다.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미친 것들이 하는 거 해야 한다. 싹다 틀린 것이다. 3번. 삼담체와 종교들이 일어나기 시작. 자, 뭘 하셨냐? 자, 따라 합니다. 틀린 복음. 세상에 나가면은요, 올바른 복음. 뭐죠? 따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올바른 복음 말하지 않고 틀린 복음 얘기한다 했어요. 무엇으로요? 사상, 철학,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들이 배운 학문을 통해서 유튜브에도 강의하고 강연합니다. 근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그게 복음인 것처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따라 합니다. 올바른 복음. 랩런트들 반드시 랩런트 때 올바른 복음 각인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다른 소리 합니다. 따라 합니다. 다른 소리. 다른 소리 한다니까 올바른 복음 얘기 안 하고 다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올바른 복음, 그게 렘넌트 영성입니다. 오늘도 따라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걸 아는 렘넌트가렘넌트의 영성 가진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는 게렘넌트의 영성입니다. 알겠죠? 오늘도 그리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아야 돼요. 나의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자신,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아니라 했죠. 나의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따라합니다. 현장, 현장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은 유행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요즘 유행이 뭐죠? 요즘 유행 알아요? 요즘 패션 유행 압니까? 봄 패션 압니까? 그 유행은요 매년 갈수록 돌고 돌아요 몇년 전에 유행했던 옷이 지금 유행하고 또 학원도 마찬가지죠 이 학원이 유행하고 다 돌고 도는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의 속지 말라 따라 합니다. 학교 가서 속지 마세요. 그리고요, 따라 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따라 합니다. 껍데기다. 껍데기입니다. 전사님이 고깃집 가가지고 껍데기를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껍데기다. 껍데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자, 껍데기 뭐냐?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너무 멋있어 보여.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미국 The United States 하면 미국 하면은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화려해요. 근데 전 노사님이 미국 실제로 가봤어요. 근데 가서 한 8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화려한 거하고 달라. 밤 되면은 밤 되면은 막 깡패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전사님 어렸을 때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밤 10시에 또 편의점을 가는데 어떤 흑인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뛰어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그때 막뛸때주의스그했스도 하고 뛰었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자 따라합니다. 껍데기다. 이 미국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지금 정신 문제 많이 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타면 이상한 말 한다니까. 혼자 막 노래 부르고 어떤 흑인들은 막 노래 부르고 지하철에서 막 마약하고 그 유목생 얘기하는 얘기가 에이, 진짜겠나? 진짜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마약하고.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천주교,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합니다. 따라 합니다. 껍데기다. 전부 다 껍데기예요. 거짓말이에요.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하고 결론, 결론 보겠습니다. 틀린 이론에 속지 말고 멈추지 말고 영적의 상태를 정확히 편집해라. 했죠. 그럼 기도만 읽겠습니다. 기도 시작. 렘넌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 세계 램넌트들이 언약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약 동그라미, 언약 안에서 동그라미. 지금 유목사님이 어제 어제 집회, 어제 토요 핵심 어느 나라 놓고 기도했죠? 아는 램넌트 혹시? 어 우크라이나랑 어디?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 그냥 그냥 던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나라에 하나님 보잘 축복 이하도록 기도하시면서 메시지 전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랩몬트들이 어디서 일어나게? 어디서? 언약 안에서. 오케이. 그다음 시작. 속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 동그라미. 전부 다 나가면 껍데기에 속아요. 사람 말에 속아요. 속는다니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는다니깐요 예쁘다. 얼마 전에도 살인 사건 났는데 엄청 예뻐, 엄청 예뻐. 근데 거기에 속는다니까 남자들이 예쁘다고. 따라합니다. 껍데기.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무슨 영안이 뭐예요? Spiritual e 따라합니다. Spiritual e 영적인 눈 열어달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 시작. 날마다 힘을 얻는 랩런트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 흑암을 막게 하옵소서. 따라 합니다. 힘 동그라미, 흑암 동그라미. 날마다 뭘 얻어요? 힘. 날마다 뭘 얻어요? 힘. 위로 부터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뭘 막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2, 3, 7 나라에 여러분들은 지금 대구에서 학교만 가잖아요. 학교만 가고 직장만 다니시잖아요. 237 나라의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요. 흑암 나라가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 전쟁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당한 그 영상 보니까 마음 찢어져요. 진짜. 성교사님들이 보내온 영상을 보니까 진짜 전쟁 중에 다 모여가지고 폭탄 터지고 있고, 깐난 아기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 허감을 막는 길은 랩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힘을 얻고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시작. 대한민국과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줄칩니다. 기도에 지금 답다 나와 있잖아요. 대한민국과 전쟁 어디에 일어났는데 지금. 어느 나라? 우크라이나 나라에 일어난 나라에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길은 뭐예요? 내가 전쟁, 전쟁터 나갈 용사로 지원하는 거? 내가 지원해가지고 전쟁을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어떤 사람이 또 지원해가 갔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됐죠. 그 지원해서 가는 게 지금 문제입니까? 그럼 막을 수 있어요. 러시아와의 전쟁을. 혹은 지금 돈을 돈을 보내주면 먹을 거 보내주면 해결됩니까? 조금 해결될 수 있죠. 근데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작. 복음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줄칩니다. 따라합니다. 복음가진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스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차세대 복음 가지 랩런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저왜 하죠? 우리 오늘 본당 오픈하는데 저 우리 헌금도 랩런트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맛있는 거안 사먹고 헌금에 넣었대요. 저도 방금 아침에 헌금 했습니다. 왜 하죠? 따라합니다. 차세대를, 따라합니다. 차세대 랩런트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요것만이, 요것만이 앞으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돈 아닙니다. 돈 많이 낸다고, 헌금 많이 낸다고, 그거 아닙니다. 공부, 공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직장, 이것도 아닙니다. 따라 합니다. 차세대, 복음 가진, 랩런트 그게 일어나면은 흑암 막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차세대 복음가진 랩런트 지금 요 앉아있는 랩런트들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자 봅시다 집에서 내가 날마다 뭐하고 있죠 언약 속에, 내한 사람이, 내한 명이 집에서 날마다 언약 속에 있는데 이게 뭐냐? 허감을 막아요. 나한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주은아, 언약 딱 잡고 있으면 허감을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따라합니다. 나한 사람이 언약 잡고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네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한 사람이 어디 속에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면 허감이 떠나가고 내가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우리 엄마, 아빠 거기에 뭐가 있네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 오늘 중요한 거 잠깐 보고,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칸을 지금 쳐놨는데, 칸을 잘 봅니다. 알겠죠? 거기다 랩런트들이 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중요한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따라 합니다. 새 나라. 따라 합니다. 새 나라. 자, <laughs> 지금 세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화요일 날 우리 초등부 단합방 할때 했던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세상 나라. 지금도 우리,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어디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이죠. 잘 듣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어디야?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고 있죠? 어느 지역? 대구 살고 있잖아. 여기가 따라합니다. 세상 나라. 여기서 발을 딛고 살면서 뭐 하고 있죠? 학교 가고 있죠? 학교 가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땅을 밟고,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발을 밟고 살아요. 달서구 상인동에 발을 디디고, 월촌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월촌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몇 반? 4학년 3반. 4반. 4학년 3반에 발을 디디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4학년 3반. 4학년 4반 잘 들으세요. 자, 여기가 따라 합니다. 세상 나라, 지금 세상에 살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먹을 거사 먹으려면 뭐 내야 돼요? 뭐 살려면 뭐 내야 돼요? 공짜로 사 먹습니까? 뭐 내죠?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뭐 내요? 우리나라는 원이잖아. 천원 미국은 뭐예요? 1달러. 그렇죠. 자, 그러면. 하늘 나라 있어요. 따라합니다. 헤븐리 시스템. 이게 뭐냐? 하늘 나라예요. 따라합니다. 하늘 나라. 하늘 나라인데 중요한 거는 하늘 나라 하고 하나님 계신 보좌하고 좀 다르다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동그라미 풍조 동그라미 시작. 그 다음, 공중의 권세 동그라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동그라미. 자, 무슨 동그라미 했죠? 동그라미 했는 거 얘기해 봅니다. 풍조 또. 공중 권세 또. 지금. 자, 봅니다. 앱에 서서 2장 2장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앱에 서서 2장에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세상 코스를 따릅니다. 른다 코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있죠. 뭐죠? 학교 가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또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 낳고, 할머니 되고. 세상 코스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보내야 되죠?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죠? 그게 세상 코스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기 룰에 코스에 잡혀 있다니까? 결국에는 따라 합니다. 공중건세 잡은 자. 지금도 하늘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 세상 누구 것처럼 하죠? 이 세상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다. 우리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을 자기 것처럼 왕로를 타는 존재가 있어. 누구예요? 사단, 마귀. 사단이 자기 것처럼 지금 세상을 잡고 있다니까. 뭘 잡고요? 공중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하늘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자,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심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줄칩니다. 집중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시작 그 다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예요? 세상 주관자가 누군데? 사단이. 이 주도권을 주도권을 사단이 지금 잡고 있죠. 원래는 우리 건데. 원래는 보좌건데. 자, 그다음 뭐죠? 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 좀을 하기들이죠. 지금 이 하늘나라 이거를 알고 이 누가 움직인다 하셨죠? 따라합니다. 삼단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삼단체가 모든 미디어를 다 가지고 있죠. 미디어를 다 점령했죠. 우리가 하고 있는 핸드폰, 유튜브 이거 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자녀들은 핸드폰 안 하고, 그 사람들 자녀들 컴퓨터 안 하고 뭐 하냐. 그 사람들 자녀들 인문학, 책, 역사, 이런 거. 선생님, 그러니까 가정교사, 가정교사 불러놓고 그런 거 한다니까요. 인문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그거 공부하고 있는데, 뭐는 안 준다고 핸드폰, 유튜브, 영상, 절대 안 보여줘요. 할리우드 배우들, 할리우드 배우들 영화 찍잖아요. 자녀들 영어 안 보여줍니다. 자, 이거를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뭘로 하죠? 뭘 통해서 하죠? 따라 합니다, 명상. 우리는 뭐야 되죠? 묵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기업의 회장들은 뭐냐? 명상하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남자친구도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 그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게임 회사 회장이 TV에 나왔어요. 유키즈에 나왔는데 주로 뭐 하시냐고 쉬는 시간에 뭘 하세요? 이게 렇 물어보니까 자기는 게임 만드는 사람이가 게임만 한대. 그리고 또뭐 하냐? 혼자 있는 시간에 명상을 한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5분 동안은 잡생각이 들어온대. 여러 가지 뭐 일도 생각 들고 여러가지 생각 드는데 5분이 딱 넘어가면 깊은 단계까지 들어간대요. 그래서 뭐 하죠? 지금 게임을 다잘 하고 있잖아. 그 사람이. 수백억 원이 충전하잖아요, 지금. 랜런트들 잘 모르죠? 게임머니 충전해가지고 쓰는데, 어떤 애들은 엄마, 아빠 카드, 핸드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100만원, 200만원씩 끊는다니까. 저번에 거기에 나왔는금속카드내 새끼 어떤 애는 완전 게임 중독인데, 아빠 핸드폰으로 300만원 그거 했다니까, 충전했다니까. 그만큼 지금 이걸로 뭐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정복할게요? 어느 나라 정복했을까? 이 시스템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뭐 하죠? 영적인 거 관심 없습니다. 영적인 거에 관심 없어요. 공부, 공부합니다. 또요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실히 합니다. 뭐야? 1등 좋아하잖아. 1등. 1등 하려고 난리 납니다. 엄마들 1등 시키려고 난리 납니다. 공부 열심 성실 하는 동안 헤븐리 시스템 하늘 나라의 4단 3단체한테다 뺏겼어요. 뭐요? 2차 사나 3차 사나 4차 다 뺏겼어요. 근데 요거를 찾아오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보자의 축복. 따라합니다. 보자의 축복. 보자의 축복으로 요걸 살려내야 돼요. 보자의 축복으로 세상 나라 살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설원 볼게요. 일번 따라합니다. 영적 면역력.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아파도 금방 낫습니다. 면역력이 있는 사람 다섯 명이 타고 갔다 하죠. 다섯 시간에네 명이 타고 갔는데 한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고 네 명은 다 코로나 걸렸대. 세 명은. 그게 뭐냐면 면역력이 있으면 안 걸리죠. 힘이 있으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힘, 영적인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똑같이 전쟁터 나갔는데 한 명은 괜찮아요. 전쟁 나갔다도 나라를 위해 내가 싸웠어. 나는 졌지만 괜찮아. 근데 한 명은 전쟁터 갔다는데 완전 정신 이 돌았어. 전쟁 트라우마에 막 계속 전쟁 생각 나고 사람 죽는 거 생각 나고 뭐요? 정신병. 따라합니다. 영적인 힘 요 힘이 없으니까 다 뭐죠 똑같은 문제가 달라요 자 오늘 내가 기분이 엄청 좋아 예를 들어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줬어 근데 어떤 날은 엄마가 아침부터 막 짜증 내고 막 잔소리 했어 그러면 학교가 어떻죠? 계속 잔소리 한거 계속 엄마 아빠 싸운 거 그거 기억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좋은 영적인 힘 가지고 학교 갔어. 달라요. 하루가 달라요. 이번 주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아침에 기도하고 영적 힘 얻고 학교 가는 거 하고 아침에 잔소리 이빨 듣고 어 엄마하고 한번 싸우고 가는 거 하고 달라요. 그래서 전생에 미국 갔을 때뇌뇌 과학 연구하는 랩먼트 있어요. 우리 교회 뇌 과학 그 물어봤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물어봤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어.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느냐가 질문이 아니라 얘가 공부하러 가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날 싸우면 엄마 아빠 싸운 생각에 학교 가면 집중할 수 있겠냐고. 집중이 안 되죠. 따라 합니다. 영적인 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따라 합니다. 영적 시스템. 지금 우리 랩넌트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계속해서 몇년 동안 우리 랩넌트들 집중하는 작품들 올려오죠. 따라합니다. 237 작품. 묵상하는 거그 올리잖아, 소훈아, 올린다, 아이가 요새 배꿈에도 막 올린다고 우리 초등부 랩넌트들 거를 영적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 지금 다섯 명 이거 이거 했는데 이거요. 유목사님 가사 묵상하면서 그림 그렸다. 별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 할때각인데요이 엄청난 파워 모르시죠? 우리 장로님 매주마다 사진, 그림 올리시잖아요. 그게 엄청난 파워라니까요. 엄청난 힘이에요. 따라합니다. 237의 작품. 박시원, 권능, 임세리, 권시우. 나중에. 아, 권시우. 나중에 전사님 보고 갑니다. 알겠죠? 선물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 하기 위해서 우린 뭐 해야 되냐 따라 합니다 (393) 지금 공중 건세 잡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393)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길밖에는 없는데요 우리 초등부 렘난트 이번 주에 다이소에서 두명만서 다이소 다이소 합니까 상인동 다이소에서 만났는데 다이소에서 만나면 전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요 혹시 저를 만나면 다이소 만났는데 갑자기 물어봤어. 상구삼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다 얘기하더라고 우리 초등부 지금 어른들보다 더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칸에 한번 칸 있죠 같이 적습니다 전도삼이만 적는 게 아니라 같이 적어봅니다 자 지금 딱 10분 남았어요 10분 동안 같이 적을 건데 잠깐 보겠습니다 삼은 뭐죠? 삼! 성삼이 하나님 적습니다 성삼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죠? 지금 나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지금 나와 따라합니다. 함께.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실제입니다. 실제. 렘넌트들. 요게 보좌화 하는 거 보좌화. 나의 것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걸 따라합니다. 보좌화. 따라합니다. 보좌화.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보좌화 하는데 따합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지금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요? 해 성부 하나님 뭐요? 강단의 말씀 통해 지난주 초등부 강단 제모 보좌의 보좌의 능력 맞아요, 권사님. 보좌의 능력 상구삼 했어요. 지난주. 우리 램넌트들은 초등부가 여러분의 강단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다락방 하실 때도 초등부 강단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 주는 뭐예요? 램넌트. 다 따라합니다. 램넌트 보좌의 축복. 이게 우리 초등부 강단이에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램넌트들은 초등부가 강단인데 강단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 강단은 붙잡아야 되겠죠. 따라합니다. 강단. 강단을 통해 말씀. 그다음에 성. 자, 예수님이 뭐를 무드드렸죠? 3. 저주를 꺾으셨어요. 제와 저주 사단, 지옥의 배경을 꺾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실제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요거는 존사이만 쓸게요. 창세기 1장, 아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1분 단마. 시작. 영접. 크게. 자,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뭐 주셨어요? 권세.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예은아, 성령이 어디 안에? 내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있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게 그게 따라 합니다. 보좌의 축복.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죠? 요한 1서 3장 8절에 뭐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세요. 따라 합니다. 참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세요. 뭐를 멸하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 알겠죠? 요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재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우리를? 생명 생명의 법으로 옮기셨는데 요게 실제미 실제 지금도 재와 저주 지옥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를 건져내신 참 뭐요? 제 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 길 대신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라합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하는 그게 그리스도께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끝내셨기 때문에 뭐할수 있다고요? 끝낸 걸 아는 사람만 시작할 수 있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주인 바꾸기.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인 걸 아는 사람이 랜덤의 영성이에요. 알겠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공부 잘하는 게 영성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화낼 필요 있나 없나, 짜증낼 필요 있나 없나, 다른 사람 의견 내하고 네안 맞다고 치고받고 싸울 필요 있나 없나 없다니까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초등부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우리 본당 가는데 그 본당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요거 아는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알았어요? 요거 하나님이 지금 신분과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 함께. 그다음 뭐죠? 구. 보좌의 축복이죠. 씁니다. 보좌의 축복 씁니다. 자, 구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 하늘나라, 세상나라, 우리의 힘으로 안돼 우리의 힘으로 뭐할수 있어요? 삼단체 할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따라 합니다. 초월적인 힘. 그래서 삼초월인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자의 축복, 따라 합니다. 보자의 축복.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우리는 뭐가 있죠? 어디다가 영혼을 담아두셨죠? 우리의 영혼이 어디 있죠? 영혼이 어디 있노? 육신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 몸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육체가 있으니까 전도사님 갑자기 1층 내려갈 수 있나 없나? 순간 이동 없죠. 근데 하나님은 따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알겠죠 누리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일 가는 학교에 역사하신다니까 환희야 내일 가는 학교에 역사내 몸은 여기 있는데 보금 없는 하나님 모르는 우리 아빠에게 지금 역사하세요 내가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상한 친구 있어 학교에 월서 초등학교 맞죠? 월서 월서 태권도 월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내 몸은 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 역사하세요.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시공간 초월. 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비센터 가서 물어봤어. 하나님은 왜 가능하실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대답하더라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 뭐죠? 그래야지만 어디까지 갈수 있어요? 237까지 갈수 있는 거야. 내 힘으로 갈수 있어요? 갈수 있나? 지금 갈까? 비행기 끊어라. 티켓 끊어가 가야 되잖아. 지금 공항에 가가. 코로나 검사 이거. 공항에 가가지고 미국 가려면 이거 찌르고 검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비행기 탈 때. 그쵸? 따라합니다. 237의 빛. 3초월 해야지만 237까지 갈수 있고. 그 다음 따라합니다. 3생명. 누구의 형상대로? 누구의 형상? 그게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찬양 알죠? 해볼까요? 따라 합니다. 물고기 물에, 시작. 물고기 물에, 나무는 땅에 뿌리 내려, 새들은 하늘을 날때 행복하대. 그 다음 뭐죠? 하나님 형상 그 찬양 있죠 그 따라합니다 하나님 형상 요게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형상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형상 없이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해도 어디서 못 빠져나와요 따라합니다 운명 이 무서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운명 따라합니다 운명 사주 팔자. 무슨 말인지 아나, 랩런트들? 선생님들, 오늘 얘기해 주세요. 구원 얘기를 하면서. 운명, 따라 합니다. 사주, 팔자. 완전 세상에 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내 팔자가, 내 사주가. 이게 뭐냐? 이 사단이요. 요 모가지를, 모가지를 잡고 있다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불신자들은 뭐 가지를 뭐 가지를 사단이 잡고 있다니까 뭘로 운명 사주 팔자 그 누구 만나러 가요 무당 대통령 선거 할때막 짐승 잡아놓고 피 흘리고 막 굿하고 난리 났잖아요 정치인들 뭐예요 따라합니다 운명 사주 팔자 몇 날, 며칠에 결혼 안 하면 네 신랑 죽어. 몇 날, 며칠에 이사 안 가면 너희 집 망해. 남편 사업 망해. 그래서 뭐 들고 다녀요? 부적 들고 다닌다니까, 요 호주머니 안에다가. 어떤 전도대상자를 만났는데, 현장에 가서. 베개를 뚝 봤는데, 베개 안에다가 부적을 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베개 안에 이게 뭐예요, 카니까. 이거 베고 자야지. 그안 좋은 게안 온다고 베개 안에다가 부적을 요만한 거를 집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부, 베개를 베고 자는 거야 왜요? 불안하니까 뭐예요? 운명, 사주, 팔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형상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냥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운명과 사주, 팔자에 놓여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 회복됐어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 생명 내 안에 지금 하나의 함께하시잖아요. 불신자들 안에 누가 있노? 불신자들 안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주인이잖아. 그럼 사단이 원하는 코스대로 세상의 풍속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하세요. 요거 회복하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영적 상태. 요게 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 내 안에. 그다음 뭐죠? 삼 전무후무. 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오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 축복이 와요. 나와, 교회와, 어디에? 내 네, 공부에. 공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3구 3 누리고 있으면 공부도 따라옵니다. 이거 어떡할 건데? 하늘나라 이거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 3단체 완전 장악했는데 어떻게 이겨요? 공부 열심히 해가? 수학 1등? 수학 경시대회 나가서 1등? 영어 1등 하면 됩니까? 하늘나라 공중권세 잡고 있다니까. 따라합니다. 보잘축복으로 공부하면 돼요. 보잘축복 속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3시대를 열어가죠. 무슨 시대? 목, 목, 목해자, 중, 렘. 구교역자 시대를 하나님 여십니다. 지금 삼 시대를 우리 교회 통해서 열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지금 열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예요? 우리의 우리의 뭐예요? 따라합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말씀으로름 따라 가면 돼요. 우리 스승 목사님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누구 통해서 역사하세요?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거 열어가고 있어요. 이거 준비하고 있고. 알겠죠? 요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마칩니다. 요거 종이 봅니다. 1. 뭐죠? 영적 무지. 2. 실제 빼앗임 3. 실제 답. 실제 무지예요. 무지. 몰라. 뭘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뭔지, 또 증거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랩너트들 가운데. 실제로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증거가 뭔지, 뭐한 개도 몰라. 상고삼 기도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게 뭐예요? 무지. 무슨 무지? 영적 무지.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예요? 다 빼앗겼어요 랩던트들 따라합니다 2차 산업도 따라합니다 3차 산업도 4차 산업도 5차 산업도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28절 뭐라 했어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새와 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뭐하니라? 그게 원래 우리 거라니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뭐야 바다의 물고기, 키는 거, 모든 거, 세상에 움직이는 거다 아스리는 거 누구한테 주셨어요? 그 권한을 누구한테 주셨어? 위임했어. 임명했어요. 누구한테? 따라합니다. 나한테 이거 원래 우리 겁니다. 2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올 우리 겁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거 찾아와야 되겠죠. 따라합니다. 다스리고 따라합니다. 정복하고 등차려. 정복하고 다스리고 알겠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누려요. 그다음 뭐죠? 실제 뭐야? 실제, 답, 누구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인인 걸 아는 사람이 랩넌트 영성입니다. 그럼 대통령, 그리스도가 주인인 걸 알아요, 몰라? 시우, 대답해 봅니다. 몰라요. 그럼 영성이 있나, 없나? 영성이 없지. 그리스도가 주인인 걸 모르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따라 합니다. 말씀 각인, 기도 뿌리, 증인 체질, 요거 세 개만 하세요 알겠죠? 말씀 각인, 기도 뿌리, 증인 체질 그래서 말씀은 뭐냐 그 신명기서 읽습니다 시. 신명기서 다 같이 확인합니다 어? 신명기서 없네요 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4절 이번 주에 선생님들 랩노트들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카톡 카톡 날려주세요 신명기서 30장 14절 카톡 날려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뭐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가까이. 말씀이 가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 입, 따라합니다. 내 입에. 내 마음에. 알겠죠? 예은아, 어디에?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 하늘에. 노트에. 수첩에. 따라합니다. 내 입에. 따라합니다. 내 입에. 내 마음에. 자, 옆에 얘기합니다. 네 입에. 옆에 얘기하세요. 네 입에. 세리야, 언니한테 얘기해라. 언니야 입에. 언니야 마음에. 시작. 네 입에. 네 마음에. 알겠죠? 가까이. 따라 합니다. 가까이. 자, 따라 합니다. 상구삼 기도. 상구삼 기도 올려줬어요. 그리고 미션 하고 있죠. 잘 모르겠는 랩너트도 씁니다. 계속 씁니다. 잘 모르겠는 랩너트도 계속 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본당에서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전도사님 땡땡땡 국가에서 지금 상구3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하나교회 이게 메시지방 이렇게 보는데 땡땡땡 나라 있는 집사님하고 아들이 상구삼 초등부 차 상구삼 보고는 메시지 보고 상구삼 이해하시고 그거 보셨다 하시더라고 따라합니다 393전 세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땡땡땡 나라 있어요 자 상구삼 기도 그다음 무슨 체질 증인체질로 이번 주간 영순위로 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 안 합니다. 알겠죠? 따라 합니다. 보자의 축복. 따라 합니다. 보자의 축복. 어, 그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소리 내서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성삼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보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실제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각인 393 기도로 뿌리 현장에서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랩넌트 24 보자의 축복 393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작든 크든 상관없이 차세대 랩넌트가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방송 성교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는 2375천 종족이 오는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당 오픈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 예배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사들과 모든 학부모님들이 정말 보좌의 축복으로 삼구삼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